국토부가 작년 주택 공급 통계를 이제 19만 호를 누락했다는 기사가 이제 오늘 뜨고 있거든요.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긴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뭐냐?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.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서 약 19만 호에 달하는 물량을 누락했다라고 하는데 이 19만 호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 3기 신도시 정도의 물량을 누락했다고 보시면 뭐 크게 틀리진 않을 텐데 지금 뭐 분당 같은 데가 한 3만 호 정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19만 호가 지금 누락이 된 거예요. 근데 이 19만 호는 이제 다 통합이고 하나씩 좀 디테일을 보면은 인허가에서 한 4만 호 정도 놓친 거. 그리고 이제 착공에서 한 3만 호 정도. 그다음에 이 이제 준공이죠. 준공이 지금 양이 좀 큰데 한 12만 호 정도를 이제 통계에서 이제 누락을 시킨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를 다 합치면 이제 19만 거의 20만 호 정도가 이제 누락이 됐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. 뭐냐?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인허가 착 준공이라는 게 태평성대면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요즘에 뭐 허가 인허가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준공도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통계를 근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특히 이제 뭐 저도 이 통계를 많이 인용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인허가 지금 뭐 반토막 났고 착공 준공 다 반토막 났다. 뭐 준공이야 뭐 기존에 짓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착공 인허가는 앞으로 미래 물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 지금 보면은 인허가도 거의 4만 호 정도 되니까 한 10% 정도 착공 실적도 한 15% 정도가 빠진 거예요. 그러면 이게 꽤 큰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이 국토부가 이제 1월 말이죠. 그러니까 1월 말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전, 한 세 달 전에 실적을 따져보다가 누가 이제 발견했겠죠?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지? 라고 해서 찾아봤나 봐요. 그래서 전수점검을 한 거야. 아니 이게 조금 차이 나면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20만 호가 차이 나니까 이게 뭐지? 잠깐 준공이 왜 12만 호가 부족하지? 그러면 한 4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집이거든요. 40만 명? 이게 뭐지? 하면서 이제 전수조사를 했나 봐요. 그랬더니 이제 놓친 거를 확인한 겁니다. 왜 그랬나 봤더니 이제 시스템을 바꾸다가 그렇게 됐대요. 그래서 뭐가 빠졌냐? 보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단지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주택 공급 물량 같은 것들이 빠졌다는 겁니다. 그럼 이게 대부분 다 아파트 관련된 물량 아닐까요? 그러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떤 그 데이터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찾아내가지고 1월 말에 이제 불이 나게 수정을 했겠죠? 그래서 이제 뭐 한 2, 3월 달에 이제 반영을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월 말 데이터는 뭐 2월에 발표했을 테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24년 1월부터는 문제가 없게 해놨고 그러면 작년 거가 이제 문제가 됐을 텐데 그 내용들이 언제 반영됐냐? 그게 이번에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가 이제 작년 한 9월부터 지금 누락이 된 걸로 보여요. 보면은 이제 기능 개선 과정이 23년 9월에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후로 뭐 9, 10, 11, 12월 뭐 이렇게 한 4개월치가 빠졌다는 거 같긴 한데 어쨌든 요게 이제 요번에 뭐 반영이 됐겠죠?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막 흔들리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질 때 그때 이제 미리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뭐 이 미분양 통계 같은 것들도 흔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쨌든 준공이 한 12만 호가 지금 빠진 거니까 이 주택 수요자들의 의사 결정과 민간의 사업 결정을 할 때 거기다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결국에 이 통계 자료일 텐데 이 통계 자료들이 지금 흔들린 거잖아요. 이거는 이제 내부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기사가 뜬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어떤 데이터들이 뭐 나온 건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 위주로 누락이 됐다면은 중국 물량이 그러면은 거의 한 30% 정도가 30% 정도가 누락이 된 겁니다. 그러면은 야 이거는 상당히 큰 건데 그래서 이게 뭐 빌라나 뭐 어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누락이 된 건지 이게 뭐 아파트가 누락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요 부분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. 그래서 미분양이 많은 거일 수도 있겠다.
왜냐하면 지금 중국 물량이 누락이 된 거기 때문에 분양을 한 것들도 있겠지만 뭐 미분양들도 지방에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럼 여기서도 좀 이렇게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이제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만 이 데이터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시장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년 9월 정도에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게 있어요. 여기서 보면은 인허가가 많이 줄었다. 1월에서 8월 사이에 인허가가 되게 급감했다.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어요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인허가가 뭐 40% 정도 감소했다. 뭐 이런 것들 뭐 대기 물량이 17.6만 호가 있다.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지금 데이터 신뢰성들이 좀 많이 좀 흔들리는 개념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게 맞나?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.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가장 이 객관적이어야 되는 게 데이터거든요. 이 통계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 통계 조작 논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 장관 뭐 차관 뭐 고위 공무원들이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. 아시겠지만 시세가 막 폭등을 하고 있는데 뭐 몇 년 동안 한 3년 4년 동안 14%밖에 안 올랐다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. 무슨 소리냐 지금 전국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뭔 10%밖에 안 올랐어 하면서 난리가 나면서 그때 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랑 민간의 통계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그때도 뭔가 통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정책이 그 통계를 가지고 나오면서 계속 그 시장을 막 악화시켰던 게 있는데 뭐 짧게 보면 뭐 4, 5개월이라고는 뭐 지금 나오곤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터져버리면 문제는 이제 신뢰도인 거죠. 그럼 다음에는 또 뭐가 터질까?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 통계라는 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절대 실수가 없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좀 충격적이다. 그런데 이제 이게 워낙에 이제 큰 일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쓱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과소 발표 정정 해가지고 빈틈없는 재개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하고 끝이야.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한 장짜리입니다. 그러니까 한 장짜리 이제 과소 발표했습니다라고 이제 정정했어요라고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? 라는 양이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38.9만 호가 뭐 39만 1천 호예요. 뭐 이런 거 한 1천, 2천이 누락됐다.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. 근데 이제 준공이 이제 31만 6천 호에서 43만 6천 호로 바꾸는 거는 이게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가? 라는 좀 느낌이 좀 들긴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. 근데 정부의 얘기는 그거야 뭐냐.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 이 준공이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뭐 할 말이 없죠. 준공이 지금 거의 30% 가까이 늘어버렸으니까. 근데 여기 지금 인허가와 착공 부분은 사실상 감소되는 건 맞아요. 그러니까 급락은 맞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22년 대비 23년이 인허가도 팍 줄고 착공 물량도 확 줄은 건 맞아요. 근데 그 주는 그 폭이 원래 한 3, 40%가 줄었다면은 이게 한 23% 뭐 25%로 감소폭이 축소된 거죠.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허가나 착공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. 이것도 문제가 많긴 많죠. 이게 결국에 미래 물량인데 미래 물량이 약간 한 10% 정도 지금 기존 발표 대비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인허가가 안 되고 착공이 안 되는 그 기조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방향 자체는 맞다.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요 준공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공급 부족 그리고 앞으로 인허가와 착공에서 문제 된다는 게 준공도 많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것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요 부분이 어쨌든 늘어나는 거 그러면은 이게 생각보다 뭐 아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10만 채가 어디서 늘어났는지 그러니까 10만 채가 뭐 다 지방에서 늘어났는지 뭐 서울에서 늘어났는지 뭐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은 앞으로는 좀 더 따져보고 세부 데이터들을 아마 발표하지 않을까. 그러면 그거를 보고 나서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읽어가지고 좀 나름 정리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찌됐든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된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계라는 거는 약간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약간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지.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을 그 왕들이 막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게 막 철저하게 막았었는데 그런 것처럼 통계라는 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.
이거는 통계를 조작한다든지 통계에서 실수가 생기는 순간 국정 운영 자체가 틀려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산율이 0.7인데 이걸 1.2라고 발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제 발표한 대로라고 보면 어쨌든 4개월. 4개월치 정도의 데이터라는 건데 그러기에는 또 양도 많기도 하고 의문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